와, 이경규 씨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경규 씨 모시느라고 스튜디오도 버리고 재용 씨도 버렸어요. 어때요? 일단 분위기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네요. 네. 정재용 씨는 제가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 프로그램에서 버렸잖아요. 현명하신 판단. 아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이후로 재용이를 계속 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두 분 빼면 본인이 알아서 나가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본인이 하지 말아야지. 아, 그나저나 2010년 KBS 연예대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혹시 그날 수상 소감에서 빠뜨린 분이 혹시 있나요? 오늘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빠뜨린 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아니, 빠뜨린 건 없습니다. 아, 나름대로. 네. 그럼 대상을 기대하고 가셨나요, 솔직히? 대충 뭐 이렇게 감이란 게 있고 이러니까요. 네. 왜 오라 그러겠어요? 네. 아, 싹 다 했어요. 아, 사실은 연예대상과 관계없이 네네. 저희 승승장구 초창기부터 네네. 정말 공을 들였어요. 네. 이경규 씨를 섭외하려고. 맞습니다. 왜 이제서 나오신 건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사실 뭐 제가 그 이 많은 오락 프로그램들이 런칭할 때 네. 저를 많이 초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 어떤 그 물꼬를 네. 어느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네.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네. 실험용으로 저를 많이 초대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무릎팍도 사이도 한 네. 4회 만에 나갔고 아, 네. 또 놀러와가 약간 침체에 빠질 때가 나갔어요. 예, 네, 자꾸 물꼬를 터져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잘 돼. 네. 그래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남 잘 되는 건 별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저희 프로그램 보셨나요? 아, 그럼요. 네. 아, 어제 김성호 씨가 체험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아주 그 봤어요. 네, 네. 어, 꽤 오래 안 해? 꽤 오래 안 해요. 아, 절대 놀랐어요. 일단 해를 넘겼다는 그러니까요. 게. 그러니까요. 네, 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네네. 이 자리에 앉으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전 남이 했던 자리에 뭐 다시 제가 들어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어, 맞아요. 제가 알기도 새 것만 좋아하시네요. 중고를 싫어하세요. 자, 아무리 대한민국 예능의 1인자라고 하셔도 네네. 저희 프로그램은 나오신 분께서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아, 뭘 이런 짓거릴래요? 아니, 처음부터 불러다가 다 해놓고 나 누구냐고. 넌 누구냐? 아, 그냥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뭐, 되게 쑥스러워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예림이 아빠입니다. 환영합니다. 예능에서는 원래 이렇게 라인을 잘 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저도 규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선배님? 사실은 그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 라인이라는 것을 정립한 게 이경규 씨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요. 아닌가요? 저는 절대로 그 라인이라는 게 없어요. 역방송에서는 라인업이라는 프로까지 하셨잖아요. 규라인. 제가 했군요. 옛날 한번 제가 그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귀다인 회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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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그 담당 PD가 네. 들어와서 보더라고. 어, 형님 뭐 하시냐고. 아니, 귀라인 회식 한다고. 네. 어, 깜짝 놀랐더라고요. 네. 윤석이하고 저 둘이 있었어요. 아, 출발은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 처음에 좀 알아들었어요. 아, 그 프로그램 이게 저리 다 잘리고 나니까 아, 나중에 저 이윤석 씨 나하고 둘이 딱 남아있더라고요. 네. 아, 오늘 얘기해보면 가슴 아픈 얘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맞죠.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우리 빨리입니다. 빵! 50개 질문에 성공하면 빵 선물을 드리고요. 실패하면 계속 여러분들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드리는 해주세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성수 씨부터 할까요? 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박 2일이 재밌어요? 남자의 자격이 재밌어요? 남자의 자격. 남자의 자격을 보면 아직 실패적이 늘 좋지는 않던데 방송하면서 가장 싫었던 미션은 뭔가요? 싫었던 미션은 없고요. 아침에 일찍 모이는 게 제일 싫습니다. 날 방송의 달인에 불리시는데 진짜 날로 방송하세요? 날로. 프로그램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뭔가요? 출연료 제작진 편안함. 출연. 지금까지 함께했던 MC 중 최고의 MC는 누구? 접니다. 왜 항상 남자들이랑 MC를 보세요? 일부러 여자는 피하시는 건가요?
여자들을 좀 두려워합니다. 이경기 아저씨가 제일 아끼는 여자 배우는? 조혜련 씨. 규라인의 새로운 멤버를 구성하면 누구를 데리고 싶나요? 이수근 씨를 데리고 싶어요. 강우동, 유재석? 냉정하게 비교한다면 누가 더 장수할까요? 강우동, 유재석? 강우동 씨가 됐죠. 지금 승승이 형 진행. 강우동, 유재석 씨 중에 강우동 씨가 더 장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 강호동 씨 스타일은 욕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욕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욕 먹는 사람이 오래 살잖아요. 네, 유재석 씨 스타일은 굉장히 착한 스타일이잖아요. 조금의 흠집이라도 나면은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건너기가 쉬워요. 근데 강호동 씨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 욕 많이 먹어요. 네.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간다고 봤을 때는 강호동 씨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유재석 씨 너무 착해요. 네, 다 좋아하죠. 유재석 씨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나쁜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준비됐으면 시작할게요. 예. 시작. 지금 승승장구에서 진행을 맡는다면 잘할 수 있나요? 아, 잘 못합니다. 이번에도 영화 하신다던데 예상 관객은 몇 명?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는 왜 자꾸 하시나요? 좋아요. 아저씨 영화에 톱스타급 원빈, 장동건 섭외해주세요. 한 어느 정도 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후배들이 하는 프로그램 중 이건 내가 한번 맡아서 하고 싶은 건 뭔가요? 없습니다. 예능으로 이끈 강호동 씨 이젠 버겁지 않으세요? 조금 버겁습니다. 윤이랑 있는 게 편한가요? 윤석이랑 있는 게 편한가요? 윤석이랑 있는 게 윤석이 갑자기 대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확 때려버려야지요. 후배들 중에 가장 대학이 어려운 후배는? 가장 어려운 후배는? 대학이 김구라요. 이경규 씨에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구라. 이경규 씨도 무서운 개그맨 선배가 있나요? 아, 있죠. 이경규 씨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저 듣고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네. 선배님한테도 무서운 선배님. 아, 그럼요. 저는 이제 그 이영열 선배님이라든지 또 선배님들 뵈면 무섭죠. 아, 그럼요. 왜 무서우세요? 네? 왜 무서우세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이렇게 착하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듣기에는 이영열 선배님이 부대 시절에 선배님들한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많이 깐족되셨다고. 네, 많이 깐족돼가지고 욕도 많이 부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멀리서 선배님들 보면은 아주 약간 경직이 돼요. 그래서 가서 항상 딱 이렇게 하고 그러죠. 김구라 씨는 이경규 선배님을 좀 편애하시는 것 같던데. 편하게 생각하죠. 아, 편하게 생각하죠. 근데 왜? 아, 근데 이제 구라는 거침이 없어요. 걔는 뭐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김구라하고는 날씨 외에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 갔다 하더라 그러면 거기 한 2주 후에도 그 얘기를 꺼내요. 그게 부담스러워요. 걔하고는 뭐 이렇게 날씨 4주. 뭐 속 얘기 못할 부분에. 뭐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이런 얘기. 그 정도 외엔 안 합니다. 구라 씨가 선배님 상대 독서를 날린 적도 있나요? 아, 있죠. 면제를 대놓고 하기도 하고. 면제를 대놓고. 보통 이제 면제를 대놓고 하면 방송 끝나면 형님 미안합니다. 얘는 그것도 없어요. 그게 또 그 친구의 매력이에요. 저도 끝나면 그냥 가버립니다. 저도 뭐 미안해요 이런 거 안 해요. 아,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준비 됐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25분 부르면 되죠. 아까 네. 그 멘토 얘기부터 네. 하십니다. 자, 차원이 물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자, 이경규 씨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먼저 세상을 살려가신 분입니다. 아, 대상 타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근데 트로피 순금인가요?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대상을 받지 못했다면 대상은 누가 받았을까요? 김병만 씨. 예. 2012년에도 대상에 감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동창이셨는데 쉬는 시간마다 쌍전공 돌리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뭘 안 돌렸겠습니까? 제빵기능사 그러시면 치킨 사업이요 제빵 사업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그맨 감독 사업가 이 중 제일 마음에 드는 호칭은? 개그맨이요. 아, 방송에도 사업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몇 개나 말아먹으셨나요? 한 12여 개 말아먹었어요. 이경규 씨의 버럭과 박명수 씨의 버럭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버럭은 진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저씨 배팅 기시면서 별들에게 물어봐 한번 해주세요. 우와, 저도 이제 이영 씨따님이 연애 한 거. 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끝났는 줄 알았어요. 많이 하셨어요. 네. 아니 근데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 됐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아, 그럼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성공 확률이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돈을
벌기도 했고 많이 까먹기도 했습니다. 네. 아, 후배들이 뭐 한다고 하면은 선배님 말리세요. 사업이란 건 쉬운 게 아니다. 그렇죠. 그냥 하는 일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항상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경쟁이처럼 더 경쟁이 되잖아요. 이제 한 명이라도 후배들이 안 하는 게 낫죠. 저희 입장에서. 저도 몰랐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 하신 건가? 절대 제가 못하게. 아니 계속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 사실은 그런 거죠. 언젠가는 이제 제가 이 직업을 사실 평생 할 수는 없을 거라 항상 갖고 있어요. 네.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아침에 내가 출근할 곳이 없을 때 네. 돌아갈 곳을 만들어 놔야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왔죠. 옛날에는 그 한 운문을 파는 시대였습니다만 요즘은 운문 한 대여섯 개 정도를 파줘야 됩니다. 어디서 물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어느 구름에 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명수 씨와의 번호의 네. 차이점을 네. 이경규 씨는 진심이 있다고 박명수 씨는 이렇게 보니까 막 야!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사실 그거를 이제 캐릭터 삼으려고 한 거고 저는 녹화 도중에 네. 누군가 자꾸 까부길래 네. 그만하라고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자리 잡은 거예요. 아, 네. 그쪽은 의도적으로 만든 거고 네. 자연스럽게 아, 네. 톤이 다르잖아요. 네. 박명수 씨는 먹는 거고 네. 선배님은 뱉잖아요. 뱉으시잖아요. 지르시죠. 네. 야! 진심이 느껴지네요. 진심이 느껴지네요. 아니 이승우 씨랑 이경규 씨가 호흡을 너무 잘 맞췄어요. 네. 그래서 지금 38개 39번부터 하면 편하게 50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0개를 채우면은 네. 객석 여러분들께 빵을 드리는 거고. 아, 제가요? 예. 아니요, 아니, 저희 제작진 저희가 아니요. 하는 거예요. 설마 게스트 불러놓고 돈 쓰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차피 새해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대상 기념으로 네네. 저희가 빵을 쏠 테니까 네네. 우유 정도 쏘실 생각이 있어요. 빵하고 네. 저 우유는 금기식품. 안 어울리죠? 안 어울려. 예, 예, 예. 밀가루에 빵은 목이 메이면서 먹었대. 예. 아, 제 맛이에요. 예. 아, 그럼 빵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난리친 거예요? 매니저, 닭 50마리 돌려라. 정말요? 정말요? 저, 선배님 죄송한데 우리 매니저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따님이 연예인 한다고 하면 허락하실 건가요? 아, 뭐 하고 싶으면 해야죠. 여성 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남자로서 치명적인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사주면 다 먹습니다. 눈 돌리기 요즘 안 하시는데 안과의사 충고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 명절만 돌립니다. 눈알 돌리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간단해서요. 아저씨가 더 어려 보이시는데 최민식 아저씨가 후배인가요? 저보다 두 살 어립니다. 강서구 아저씨한테 맞으면서 대학생활 했다는데 몇 번 맞았나요? 한 번 맞는데 열 대 맞았어요. 김국진 씨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걘 나이 돼서 너무 많이 알아요. 어릴 적 친구 중에 초량 초등학교 나온 김명진 씨 기억 못 하시나요? 우리 아빠인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숨은 예능인을 발굴하신다는데 누구누구 발굴하셨나요? 아, 저 발굴하지 않았고 추천만 했어요. 이경규 하면 몰래카메라. 승승장구 4MC 중에 몰카에 제일 잘 속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김성우 씨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하시고. 땅 맞춰서 성공했어요. 땅 맞춰서. 와, 고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컨셉이 일단 네네. 중년의 도전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 체력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아요. 다 힘들어해요. 아, 거의 나오신 분. 예예예, 예. 다 힘들어요. 근데 아마 1박 2일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저희 여섯 명은 이게 앉았다 일어서잖아요. 제가 볼 때 한 30초 정도는 소리가 납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러면서 힘듭니다 솔직히. 저는 사실 마라톤 편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었거든요. 네, 정말로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었었잖아요 그때. 근데 아, 힘들었죠. 이윤석 씨를 챙기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이윤석 씨를 서로 이제 챙기면서 갔어요. 네, 윤석이 어디가 있느냐 나는 여기가 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동기 부위를 주면서 같이 왔어요. 거의 한 5시간 정도를. 나도 해야지.
하고 있어요. 경쟁 붙었어. 경쟁 붙었어. 마지막 라스트 네. 학교에 들어가는데 네. 입장하면 끝이에요. 네. 딱 들어가는 순간에 윤석이가 같이 가자고 손을 탁 잡더라고요. 제가 그걸 뿌리쳤어요. 왜 뿌리치셨는데요? 왜? 나 혼자 들어가야지. 결승 시즌에는. 그렇잖아요. 아, 5시간 고생을 했는데 둘이 껴안고 들어오면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딱 붙잡는 거를 처리가. 아, 정말 그 와중에 그런 생각 하시는군요. 아, 그럼요. 딱 하고 저 혼자 들어가고 나중에 윤수이가 들어왔죠. 그렇게 해줘야 또 라스트가 살고 가시점이 이상하잖아요. 쉽지가 않은 일. 중간에 사실 포기하셨잖아요. 그 포기했었죠. 봉고차에 그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이차 타고 그냥 가자. 타고 어디로 가? 야, 나는 못 가겠어. 아, 죽을 것 같아, 형님. 거기서 끝내가지고 앰뷸런스가 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타고 가면 제가 평생을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네네. 만약에 내가 거기서 앰뷸런스 타고 가버렸으면 네. 제가 평생 그때 그냥 들어갈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아쉬워가지고 끝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파이팅! 좀만 더 쉬었다가든가. 좋아, 좋아, 앞에 가야 저 앞에 좀 쉬었다가. 내가 혼자 울었어요. 이거 뛰면서 네 그때 카메라 못 잡았어요. 이거 대놓고 울면 폼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싹 이렇게 들면 눈물을 탁 흘리면 카메라가 촥 따라오잖아요. 운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막 울고 이렇게 보면 아무도 없더라고. 멀리 잡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이 흐르는 걸 못 찍었어요.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이왕이면 고생한 게 티가 나야죠. 티가 나야죠. 연기자 입장에서. 네. 우리는 무조건 티가 나야 돼요. 올해로 남자의 자격이 3년째가 접어드는 거예요. 그동안 몇 가지의 미션을 수행하셨나요? 한 50가지 정도 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합창단이 많이 기억에 남고요. 아, 네, 네, 네. 합창단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했던 네. 미션이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열심히 딱 불렀어요, 노래를. 근데 딱 박할린 선생님께서 방금 누가 불렀냐, 노래를. 내가 열심히 하려고 불렀는데 네. 그 음이 틀렸어요. 네. 아, 그걸 딱 집어내더라고. 그때 아, 저희 입만 벌려야겠구나. 이번에도 영화 하신다던데 예상 관객은 몇 명? 네.
아까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관객수보다도 영화가 들어갈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올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올 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관객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수 이런 데는 신경 안 쓰면 거짓말이고요. 그렇죠. 많이 들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많이 들으면 좋은 이유는 다음 작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작품성과 흥행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 둘 중에 하나를 꼭 잡아야 된다면 어떤 게? 지금 입장에서는 흥행성이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뭐 뭐를 지금 뭐 하겠습니까? 흥행이죠. 아 근데 너무 솔직하시니까. 흥행하면서 조금 작품성이 괜찮더라고 하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 또 작품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품을 준비하시나요? 이거요. 그 제가 그 전국노래자랑이 30주년이에요. 그래서 30주년 기념으로 전국노래자랑을 영화예요. 전국노래자랑에 나오는 사람들의 사연. 아, 그러니까 그래요? 서민들의 꿈과 사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사연이 있다는 거죠. 그 저희 시나리오를 위해서 저희 감독하고 작가가 노래자랑 예선에 나갔었어요. 진짜요?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느낌 받으려고. 감독 떨어지고 작가가 본선까지 올라가요. 감독 떨어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영화를 지금 제작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 영화? 예. 전국 노래자랑에 영화가 나옵니다. 거기 주인공은 누구냐? 나다, 그 말이야. 아닌데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본 작업 관계 거의 한 90%. 아, 예. 그럼 주인공 캐스팅은 아직 안 됐겠네요.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염두에 두고 계신 사람이 혹시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뭐 알고 있는 배우는 차태현 씨밖에 없습니다. 차태현 씨한테 연락을 하셨나요? 아니, 가끔씩 전화합니다. 아, 네. 혹시 그 인연의 끈을 자를까 봐. 차태현 씨도 이 기획이나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나요? 알고 있지요. 아, 틈틈이 제가 얘기는 쓱쓱 흘리죠.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굳이 영화에 계속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개그맨도 하고 영화도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병행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힘든데 개그는 또 개그들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또 영화는 사실 제가 시나리오 작업하고 캐스팅하고 막 일련의 작업들이 너무너무 솔직히 재밌어요. 그 작업이 정말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관객들이 막 그 딸려오고 막 이런 거 보고 막 감동하고 막 울고 이러면 그걸 거기에서 오는 희열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오락프로도 대단한 매력을 갖고 있죠. 우리 저 김성우 씨 같은 경우도 영화 하시다가 또 이거 해보시니까 이 매력이 또 있죠. 네, 너무 이거 매력이 있어요. 저녁에 또 집에 앉아가지고 모니터 하면 즐겁지 않아요?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예능을 적고요. 영화에 올인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없습니다. 예능을 접으면 영화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영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영화 계속 하실 생각이시죠? 그렇죠. 네, 해야죠. 네. 결과에 관계없이. 예예. 네. 저는 한 60에 한번 감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60에. 아, 네. 네. 인생의 페이소스가 담겨있는 그런 영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10년 안에 그럼 이경규 씨가 감독하신 영화를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때는 뭐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아마 다 하시게 되겠죠. 5년 만에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격의 변화겠죠, 아무래도. 성격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제 성격은 이미 화석처럼 굳어있는 성격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일로 가야 되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건 하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생각 많이 바꿨어요. PD가 하자고 그러면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내 몸을 다 그냥 줬어요,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새롭게 많이 이렇게 융화가 되면서. 아, 예전에는 안 그러셨나요? 예전에 안 그랬죠. 예전에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나가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작가분들 다 벽에 붙었어요. 꼴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무섭잖아요. 저는 상대방들이 저를 어려워하는지 몰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내 스스로가.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이 많이 먹었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관용과 사랑, 배려, 행복, 에? 이런 걸 줘야겠다. 어색합니까? 저도 어색해요. 저는 목사님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과거의 잘못을 외우치시고 갑자기 난 기독교 방송하는 줄 알았어. 성령팀으로 꽂혀있으면 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이게 얼굴 붉어지는 거 봐. 이 성격의 변화. 아니 그런 것들이 조금 주요했던 것 같아요. 아, 솔직히 그 인정을 제가 합니다. 네. 네. 근데 또 근본에 어떤 갖고 있는 성격이 이 제가 괜찮아요. 착한 사람이시잖아요. 착해요. 네. 착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잘못된 건데 이게 조금 뭐 빼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좋아진 거죠. 네. 아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인정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추락의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위기설이 대두된 게 불과 한 3년 전부터 이제 지사화 되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니 연예인이 무슨 위기가 있나? 인기가 떨어졌다. 그건 제가 이해를 가는데 위기가 왔다는 것은 간두란 얘기거든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렇게 상처를 받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 글을 적은 사람이 누군지는 진짜 알고 싶었어요. 진짜 알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상처 같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또 포장을 한다면 또 관심이겠죠. 이제 위기가 그렇죠. 없다는 것은 네. 좋은 일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담담하게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그 일요일 밤에서 나오셨어요. 그렇죠. 네. 일요일 밤에를 몇 년을 하셨죠? 제가 900회 정도로 했어요. 와. 네. 900회면 우리가 1년에 50회씩 한다고 봤을 때 거의 20년을 하신 거네요. 뭐 그래야겠죠. 저희 딸이 태어나서 그 프로그램에서 인사를 했으니까 제가 거의 한 10몇 년을 했죠. 네. 스스로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잘리신 건가요? 제가 판단할 때는 네. 제가 했던 그 코너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네. 열심히는 했는데 그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잘못됐다고 제 스스로도 판단했고 또 제작진 측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양쪽 다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네? 양쪽 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계신 건데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왜냐면 제가 또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러면 안 되거든요. 더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다시 일밤 쪽에서 출연자가 온다면 네. 하실 의향이 지금은 할 수 없죠. 아, 어쨌든 같은 시간에. 네, 지금은 장기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여기 계약이 끝난다면 네. 다시 또 넘어가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사실은 이게 이 프로그램에서도 네. 이제 그 타 방송에서 일로 왔다 절로 갔다 이런 것들을 사실 마음 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이런 게 참 이게 방송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스스로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면은 타 방송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그렇죠. 스스로 하고 네. 또 이해하고 또 받아주고 네. 뭐 이런 것이 또 다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네. 이게 좋은데요. 쫙 올라가겠다. 거의 20년 가까이 일반맨으로 네네. 사시다가 한순간에 그러면 이제 나오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 직장 생활 오래 하다가 네. 회사를 떠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또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없어졌다는 나름대로 어떤 그 쓸쓸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그거 쓸쓸해요. 근데 20년을 하셨는데 나오실 때 좀 이렇게 화려하지 못했거든요. 하다못해 시골 동네 이장을 해도 퇴임식이 있거든요. 잔치해주고. 그렇죠. 근데 화려하게 떠나나 그냥 떠나나 떠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초연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 마음은 조금 아 이런 거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네네네. 것이 아 이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또 떠날 때도 있는 거구나. 또 이것이 순리구나. 또 후배들한테 자리를 또 양보를 해줘야 되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합니다. 이런 건 이제 이광 씨 나이에는 잘 몰라요. 잘려도 그 다음날 웃을 친구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는지 아닌지 한번 보여줄까요? 뭐 얘기하다 좀 쳐지면 이 친구 얘기만 하면 되나? 남자의 자격 하시기 전에 또 몇 개 프로그램이 또 잘 안 되셨죠, 사실? 침체가 좀 꽤 기셨죠. 기셨던 걸로 기억해요. 이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네. 얘기예요. 네. 네. 가만히 있다 썩 두 분 얘기한다? 아니, 편집하면 제가 얘기한 걸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 그 침체기 때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그런 침체기는 처음 겪어보시는 거잖아요. 거의 수십, 한 20년 아니요, 아니요, 만에. 아니요. 많이 겪었어요. 아, 그러셨나요? 그럼요. 네. 제가 결혼하고 확 갔어요. 아, 그러셨나요? 약간 그 청춘 스타 느낌이세요. 파이팅 스타. 이야. 파이팅 스타 많이 그 결혼하는 인기가 떨어진다는 그거를. 청춘 스타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 훅 갔어요, 훅 갔다가. 제가 그 도로의 양심. 네네네. 그 양심 냉장고 하면서 확. 네. 냉장고를 뜨고 나오면서 또 쫙. 갔다가 제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또 한번 훅 갔다가 또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기사화 안 됐죠. 근데 가장 심각했던 것은 사실은 2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위기가 왔다고 했을 때가 남자 자격 가장 네, 심각한 때였어요. 네, 정말 그때는 아 정말 이 간당간당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이제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남자의 자격이 자신은 있었어요. 아 시작하죠. 예예예. 예. 그건 정말 자신을 갖고 있었어요. 리얼 버라이어티잖아요, 그죠? 네, 리얼 버라이어티. 사실은 저는 그 이 리얼 버라이어티의 끝은 항상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제가 일찍이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 양재천에서 너구리를 제가 촬영하면서 그 텐트 치고 네. 제가 한 일주일에 2, 3일씩 가서 자고 그랬어요. 네. 미리, 옛날에. 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자는 걸 보여주고 그러는 게 그 시대에 안 맞았어요. 오. 제가 양재천 그 네, 그 만드시고 네, 네, 네. 밑에 전기장판 깔아놓고 네, 안 추운 척하고 이렇게 네, 앉아있고 사실 밑에 뜨끈뜨끈했는데 그러면서 너구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맞아, 그랬어요. 맞아, 네. 근데 그런 것들 사실 제가 옛날부터 좀 하고 싶어 했고 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좀 우리 맞은 거죠. 좀 시대가 빨랐나 보네요. 그때는 아, 시대가 빨랐다기보다도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못 만드는 거죠. 아, 근데 네. 이제 1박 2일은 자는 걸 제대로 했잖아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신 이유는 뭔가요? 아,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모인 사람들이 너무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희노애락이 너무 심한 거야, 다들. 뭐 김국진 씨도 나름의 네. 게 있죠. 또 저도 있죠. 그다음에 김태원 씨도 몸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네. 오락부로 처음 나오죠. 그다음에 왕비호는 뭐 왕비호밖에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또 왔었죠. 사연들이 다 있으니까 뭔가 조합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했었죠. 사실 처음에 저희들은 시청자 입장에서 저희들만큼 조합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조합만큼 지금 이상 네 저희 저희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조합은 사실은 이게 얻어 걸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난 잘 되니까 이제 그다음에 네. 우리가 아 이렇게 해서 조합이 된 겁니다 하지만 네 아니 그럼 여기 정재용 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네. 우리 넷의 조합은 어떤 거예요? 정재용까지. 지금 사실은 네. 제가 뭐 정재용 씨 이 자리에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조합이 제일 좋아요. 아, 네. 우리 재용이 어떻게 하니? 네. 야. 그래서 네. 절대로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굉장한 철학이죠. 맞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소위 네. 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거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이런 말 드리기 죄송하다. 왜? 그냥 해요. 예,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시면서 저는 이제 김성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무게 중심을 잡고 가잖아요. 근데 두 분은 그 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 보면 재밌어요. 내가 얘기하잖아 그럼 화도 벌컥 내고 얘기하면 뭐야 이거 진짜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럼 아, 내가 뭐 잘난 척하면 너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세요? 네. 그럼 좀 하세요. 그래 내가 보호가 돼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어, 그렇게 하세요. 아, 예. 아 그렇게 하세요. 네, 왜 사실 저는 네. 참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사정없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기대할게요. 예, 예. 지금 일밤이 말이죠. 네. 살짝 고전하고 있어요. 솔직히 속으로 좀 고소하다 아니면
어떠신가요? 대답하기 뭐 하시면 약간 고사하면 누나를 오른쪽으로 쳐보는 누나를 오른쪽으로 쳐보는 아니다면 그냥 왼쪽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대답을 누나를 보는 대단한 친구야. 이게 사실은요. 이게 독식이 오래가면 좋지 않아요. 아. 다 같이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요. 이게 한쪽이 너무 오래 가다 보면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 다 이렇게 네네. 그렇죠. 아니에요. 공생해야 되죠. 그럼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이 뭐 잘 못된 데서 고소하고 어느 쪽이 잘 된다고 해서 막 좋아하고 이거는 사실은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이 파헤쳐 본다면 다 같이 잘 되는 거다. 같은 예, 동시간대 하는 동시간. 프로그램이라서 예. 아, 아, 아. 예. 아까 그 형제들 아, 그래요. 시군 형제들. 아이고.